오늘 광주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일교차가 무려 16도나 났습니다. 큰 일교차는 가을 열매가 맛있게 익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침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파란 하늘에 탐스러운 주홍색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요새 10도 이상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감의 때깔과 당도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나날이 낮아지면서 냉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은 나주 1.4도, 곡성 2.3도, 담양 2.5도, 광주 6.1도 등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마치 11월 말 같은 차가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농가에서는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방산팬을 미리 가동해보는 등 냉해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10일경에 내리다가 이 근래 온난화가 된 후로 10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도 오고 옵니다. 방산팬이라는 기구로 설치해가지고 찬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온도를 한 2, 3도 올리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추위가 예년보다 일찍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작물 서리 피해가 없도록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나들이 시에도 아침 추위와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겠고 일교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